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는 최 사장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여기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등급 테스트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고덕 삼성 반도체에 오셔서 시험을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진짜 이 등급 테스트가 가장 어렵다, 힘들다, 너무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육지 45도 각도로 놓고 난 다음에 이거 시험 진행하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지금은 등급 테스트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전 테스트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 테스트를 또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보셔야 되고, 다시 보셔야 되고, 최소 뭐 기본 1주에서 길게는 3, 4주까지 걸려요, 시험을 보시는데. 그만큼 전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삼성 반도체 여기 등급 테스트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등급 테스트는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기준치가 T1부터 T4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T1은 가장 높은 등급, 그 다음에 T2, 그 다음 등급, 그 다음에 T3부터는 이제 불합격이에요. T3는 불합격으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재시험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T4를 맞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분간은 시험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바로 진행을 못해요. 마스터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고 와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볼 수도 있고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언제 볼 수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T4는 진짜 용접을 못했다는 소리죠. 근데 이 등급 따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접사분들이 나 현장에서 뭐 10년 했어요, 20년 했어, 이렇게 날고 기는 용접사분들도 오셔갖고 많이 헤매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 자체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는 양옆에 파이프가 이렇게 장애물로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파이프 밑에까지가 300, 파이프와 파이프 간격이 100mm. 그거를 사이에 있는 이 파이프를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진행간에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등급 테스트 기준 자체는 그냥 우리 비파괴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유관 검사로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 ANA 부장님들이나 이사님들, 감독관들이 1차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괄 마스터님, 여기 삼성물산 마스터님께서 오케이 승인해 주시고 등급을 내려주셔야 돼 평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그냥 딱 보기만 하더라도 예, 난해하죠. 가운데에 있는 이 파이프를 용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도 충분하게 연습하신다면은 모든 분들이 T1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T1을 맞을 수 있는지 공략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저처럼 많이 이렇게 용접사들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진행하는 걸 많이 본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저희 경기병원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개, 8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경기병원에서 이런 등급 테스트, 사전 테스트, 본 테스트, 그 다음에 CO2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체결 시험, 본딩 시험, 자동 시험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제가 그래도 기준치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요, 이제 시험에 앞서 우리 시험 보는 기본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사양. 우선은 우리 루트 간격. 우리 객 같은 경우는 몇 mm까지 허용을 하냐면은 2.4에서 4.8mm까지 허용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는 모재 같은 경우는 어떤 모재들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6인치 40짜리 흑간 카본으로 제일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간혹간혹 지나가는 부분이 6인치 80짜리 스케줄, 이것도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6인치 사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강간들이 다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구경 아주 큰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 용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인치 80다리를 진행합니다. 티크니스 같은 경우는 6인치 40다리 같은 경우는 7.1T, 그 다음에 6인치 80다리 같은 경우는 11T 정도 나옵니다. 우리 용접사들이 기본적으로 떼울 수 있는 티크니스 사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티크니스의 두 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6인치 40짜리를 용접을 했다 그러면은 7.1T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 mm? 14.2mm까지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배관 규격을. 좋아요. 그러면 6인치 80짜리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는 몇 mm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11T 곱하기 2 하시면 22T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대구경 같은 경우는 뭐 15T 막 22T 넘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경 파이프 용접하시는 분들은 6인치 80으로도 등급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진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스테인레스 스틸 서스 같은 경우는 6인치 10짜리로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6인치 10짜리 같은 경우는 티크니스 3.4T, 티수가 굉장히 얇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티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뭐 하프도 있고 트렌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뵈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어 용가제 같은 경우는 몇 미리? 1.2짜리 와이어부터 뭐 1.6, 2.0, 2.4, 3.2까지 허용을 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봉, 전극봉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텅스텐 1.6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그 다음에 2.4파이, 3.2파이까지 허용을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우리가 일반 회장에서 많이 쓰는 토륨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삼성 반도체, 대부분 반도체에서는 이 란탄 2% 함량되어 있는 파란색, 하늘색 우리 전극봉을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감독관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용접사분들 시험 준비하러 오셨는데 태그가 길다 이렇게 길면은 안 돼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기준치는 얼만큼이 적당하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적당한 태그 길이는 5mm부터 10mm까지 허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뭐 보통 20mm까지도 쳐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했는데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mm까지? 10mm까지 준비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우리 등급 테스트 진행 간에 갭은 몇 mm가 중요한지, 갭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얼만큼을 벌려놓고 사용하고 얼마 정도를 맞춰야지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루트 간격.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우리 용접 진행관에, 우리 등급 테스트 진행관에 루트 간격은 얼만큼이 적당한지. 아니, 일반적으로 갭봉 같은 경우는 3.2나 3.5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3.2를 갭봉으로 사용했을 경우 갭이 몇 mm까지 나오냐면은 한 2.6에서 한 2.8, 9mm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3.5짜리 갭봉을 이용했을 때는 보통 한 2.8mm에서 3.2mm 사이 정도, 3.3mm 사이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갭을 벌렸을 때 그러면 그만큼의 용가제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올라왔을 때 나중에 파이널 각정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뭐 언더컷이나 언더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아니 뭐 요 마지막에 용입이 안 돼갖고 떨어지는 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갭은 한 2.6에서 3.2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좋아요. 이 간격. 그 다음에 용가제는 무엇을 사용해야지 좋은지. 용가제 같은 경우는 우리 루트패스 진행관에는 2.4 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4. 아까 그 정도의 갭을 벌렸을 때 2.4 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채워주는 핫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워주는 핫패스. 보통 등급 테스트는 보통 등급 테스트는 여기 루트패스, 핫패스, 핫패스, 파이널패스 이렇게 네 번을 많이 채워요. 우리 육지로 진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루트패스, 핫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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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패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우리 등급 테스트 하실 때는 네 번 정도 채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을 채웠을 때 우리가 2.4로 용과제를 사용했을 경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만큼 많이 자세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와이어를 놓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루트패스는 2.4를 이용하시고, 두 번째 이게 핫패스, 핫패스 이 구간은 3.2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등급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비파기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3.2로 어느 정도 덧살 높이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패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덧살을 좀 덜 채웠다 싶으면은 3.2 와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방방하게 채웠다 그러면은 2.4 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컷. 웬만한 기준은 이제 다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 사용하는 와이어, 그 다음에 우리 루트 간격, 이 부분은 필히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장에 토렴 전극봉 가져가시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해드렸어요. 시험 시간은 얼마나 주는지, 이렇게 어려운 시간 시험인데 시험 시간은 얼마나 주는지, 얼마에 끝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 1시간을 줘요. 근데 60분을 조금 오버된다 해서 막 바로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선은 한 몇 분 정도야 감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결함이 없었을 때 용접을 했는데 감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용접도 잘 안 된 상태, 그리고 시간도 오버된 상태, 그러면은 등급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용접 진행간에 기본적으로 루트패스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핫패스 몇 가지 채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식혀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몇 가지 채웠을 때는 그만큼 많은 열이 와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괜히 진행하다가 언더컷 미끄러져갖고 아크 스트라이커 이런 거 먹게 되면은 바로 실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루트패스를 채우시고 핫패스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채우는데 얼만큼 시간이 와야 되는지 기준치를 정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늦어도 40분 안에는 들어오셔야지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시켜주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여기까지 오는데 막 45분, 50분까지 와버리면은 시켜줄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 등급 테스트에서 파이널 구간이 가장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구간이고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40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0분 정도에 끝났으면은 30분부터 한 10분간 시켜주고 40분부터 파이널 패스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50분에서 55분에 끝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럼 시간 하나에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점점 뭐 마지막 핫패스까지 채우는 시간이 길어진다면은 당연히 시간은 더 오버될 수 있겠죠. 시켜줄 시간도 얻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험 진행 간에 변수도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변수. 우리가 용접 진행 간에 가스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용접기가 고장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감독관들은 그런 거를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적인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하셔갖고 충분 안에 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열 관리부터 시작해서 패스 관리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 투, 쓰리, 포 네 번을 많이 채우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서스, 우리 스테인레스 스틸 서스 용접 진행관에는 패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티크니스가 얇기 때문에. 근데 같은 한 시간을 진행합니다. 같은 한 시간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시간 안에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용접 진행 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태그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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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태그를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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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태그는 세 방이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 좋아요. 태그가 여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진 용접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진 용접이 되는 부분이죠? 감독관들은 그거를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처음 시험 보기 전에 피덕 검사를 하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X. 좋아요. 요거. 요거는 12시, 3시, 6시, 9시. 정자로 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기준에 들어와 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진행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이 태그는 육지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육지에서는. 근데 요 등급 테스트. 등급 테스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태그 위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자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핵심 포인트. 메모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좋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12시 하나 있고 6시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3시 위에 2시 구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시 위에 10시 구간에 하나 있어요. 조금 태그 모양이 틀리죠? 등급 테스트에서는 이게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알려드릴 핵심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루트 패스 진행관. 등급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파 검사를 진행하지 않잖아요. 비주얼 검사란 말이에요. 안에 루트 패스,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패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죠, 감독관들이. 우선은 첫 번째 루트 패스를 일정하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태그 구간을 살짝 위로 올리는 것. 이렇게 정자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이 태그 구간들은 어떻게 용접일을 진행할 수 있냐면 루트 패스, 우리 오바이드 구간에서 무조건 와이어를 밑으로 밖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밑으로 놓을 수 밖에 없어요. 밑으로. 왜냐면 옆에 있는 파이프가 걸리기 때문에 와이어를 긴 거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에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토치를 잡고 와이어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용접하는 구간이 시야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와이어를 짧은 거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바이드 구간에서 잘라서 짧은 걸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오셔서 끊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오셨고 여기 정도에서 한번 끊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근데 이 태그 방법은 끊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오바이드 구간을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태그 구간이 위에 있죠. 3시보다 여기 있으면은 무조건 이게 안 돼요. 걸리기 때문에 각이 안 나와서 파이프에. 근데 태그 구간이 위에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손이 위로 와서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이어를 짧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진행되겠죠. 이 태그와 이 태그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예. 요렇게 하셔도 무관하시고, 요렇게 하셔도 무관하신데, 그래도 조금 더 쉽고 일정하게 하시려면은, 내 손이 와요, 잡는 손이 내 시야를 가려서 용접하는 것보다는 뒤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핵심 포인트. 꼭 메모해 두시고요. 한번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면은 어떤 방법이 더 본인한테 편한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태그가 이 구간 3시보다 밑에 있거나 3시 정도에 있으면은 태그가 이렇게 있겠죠. 이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와이어가 걸리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분명하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 용접을 할 수가 없겠죠. 분명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용접이 하려면은 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파이프랑 딱 겹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태그가 걸려 버리니까 파이프 걸리잖아요. 또 여기 그러면은 태그관이 위에 있다면은, 태그관이 위에 있다면 위에는 걸릴 게 없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의 태그가 있다면은 왔을 때 요렇게 지금 파이프랑도 간섭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맞죠? 이 정도 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와서 지나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태그관이 이거보다 밑에 있거나 그러버리면 걸리기 때문에 와이어를 이렇게 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끊어서 각이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뒤에서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끊는 장비 많이 있어서 뭐 좋을 건 없잖아요. 분명하게 공적 구간에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 패스, 파이널 패스 각목을 안 적어놨어 내가. 얼만큼 나와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 감독관분들이 다 재본단 말이에요. 게이지로 해서 얼만큼 나왔는지 탁탁 재보는 부분이에요. 우리 강목의 허용 기준치는 티크니스 6T 기준으로 합니다. 6T 6T 이하와 6T 이하, 그 다음에 6T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강목은 얼만큼 나와야 되는지. 좋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스테인리스 스틸 서스 같은 경우는 6인치 식사리가 3.4T죠 그러면 6T 이하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6T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목이 얼만큼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5mm까지 허용을 합니다. 우리 루트 패스와 파이널 패스 각목은 비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루트 패스가 1.5mm면 파이널 패스도 몇 mm까지? 1.5mm까지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왜 여기 6인치 40짜리 같은 경우는 티크니스가 몇 T? 7.1T로 나와 있습니다. 7.1T. 그러면은 6T 이상이죠. 6T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용 기준치는 몇 mm까지? 3mm까지. 아까 서스는 1.5mm까지. 그러면은 비례된다고 말씀드렸죠. 루트 패스가 3mm까지 허용된다면은 파이널 패스는 몇 mm까지? 3mm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기준치도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카본 용접하는데 6인치 40짜리 용접했는데 3mm까지 허용을 했어. 뭐 서스도 3mm까지 허용을 하겠지. 이렇게 알고서 용접을 진행하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우리 6인치 80짜리 티크니스 11T짜리도 몇 T 이상이죠? 6T 이상이죠. 그러면 몇 mm까지? 3mm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등급 수영을 보러 오셔서 연습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이런 일반 하드, 일반 고정형 터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고정형 터치를 가지고 오시려면은 이제 리빙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용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그리기, 그 다음에 리빙,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리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리기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뭐 그려서 용접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진행하시고 치고 가시는 걸 봤는데, 그리기로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 최근에는. 왜냐면 그리기 비드랑 위빙한 비드랑 차이가 어느 정도 큽니다. 비절적인 부분만 따지는 부분이라서, 내 손 하나만 지탱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양옆에 언덕컷이나 결함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즐을 지탱해서 하는 위빙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들 해보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기와 위빙 중에서는 위빙을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우리 루트패스, 핫패스 진행간에는 그리기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패스에서는 최대한 위빙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반형 이런 토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부려지는 플렉시블 토치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뒤에가 긴 롱캡 같은 경우는, 롱캡이나 중캡 같은 경우는 간격이 워낙 좁기 때문에 요 진행간에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길면은 이 간격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롱캡이나 우리 중캡을 사용했을 때는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캡 같은 경우는 이런 쇼캡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쇼캡으로 사용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전극봉도 짧은 전극봉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일반 변형 컬렉터 같은 경우는 많이 짧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나오는 동척, 동컬레척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나오는 기능성 컬레척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우리 전구봉 짧은 것들, 이만한 것들이나 이만한 것들 다 착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척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내가 전구봉이 짧은 게 없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전구봉을 잘라야 되는데, 그라인더로 자를까요, 이거를요? 전극봉을 그라인더로 자르려고 하시면은 진짜 잘 안 잘리실 거예요. 열만 굉장히 가고. 우리 전극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른다 해서 잘 안 잘리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셨던 전극봉도 짧은 것들 있으면 모아두시면 좀 좋은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깨라서 깨는 게 더 빠릅니다. 이거는 여기 놓고 하나 둘. 그라인더로 자르시면 한참 오래 걸리실 거예요. 굉장히 열만 가고 잘 안 잘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뭐 쓸만한 정품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모서리도 놓고 땅 깨시는 거예요. 깨시는 게 조금 더 빨리 자를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나는 그래도 시간과 힘이 넘친다 그러시면 그라인더로 자르시는 게 더 깔끔하게 자르겠죠. 우선은 실전으로 어떻게 진짜로 루트 패스를 진행하는지, 어떻게 덧서를 채우는지, 어떻게 파이널 리빙을 하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루하셨지만 이렇게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 영상 우리 직접 몸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등급 테스트 2부 기다려주시고요. 경기병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지루했지?